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2065, 20656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5일 오후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덱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란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 2천억대로 좀 작은 종목이고요. 최대 주주는 21% 정도 되고요. CJ ENM도 대주주에 등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덱스터란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영화나 뭐 CF, 뮤직비디오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이제 시각특수 효과 VFX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FX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연기 이렇게 불에서 연기 나는 것도 있고요. 불도 이렇게 불 나는 것도 뭐 이런 거 VFX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먼지 막 이런 거 VF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도 영화 제작사가 있습니다. 덱스터 픽처스가 자회사로 있어서 영화도 따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테마파크도 하고 있어서 뭐 VR이나 이런 AR 이런 테마파크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뭐좀 유명한 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승리호에서도 VFX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좀 유명한 게 이제 신과 함께 시리즈로 좀 유명합니다. 거기서의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흥행도 했죠. 그래서 매출액 보시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근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약간이지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2021년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 사업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쪽 그쪽이 이제 좀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또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덱스터의 이 VFX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VFX가 앞에서 나온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이런 컨텐츠도 들어갔지만 어디에 또 쓰이냐? VR, AR 뭐 이런 거에도 쓰입니다. VR, 특히 VR. 이 VR에 쓰인다는 거 뭐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거의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거죠. 요런 부분이 요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컨텐츠 이렇게 뭐 VR, AR, 메타버스 이렇게 테마가 뭐 요거는 하나로 엮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렇게 등락폭이 막뭐 스펙타클하진 않습니다. 스펙타클하진 않고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 테마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VR이나 AR 최근에 테마주 보시면 한빛소프트 한번 볼게요. 한빛소프트 한번 보시면은 뭐 물론 대장주라서 조금 더 이런 상승폭이나 그게 크겠지만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크게 한번 상승 나오고 뭐 한번 좀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 M게임 또 마찬가지죠. M게임도 뭐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고 하루 등락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 이 VFX가
뭐 드라마, 영화 많이 쓰이고, 한데 VR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덱스터가 이뭐 영화나 뭐 이런 거보다도 이 VR 콘텐츠 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VR 업무 되게 많다고 해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테마성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한번 은봉 길게 한번 은봉 뽑아내는데 갭상승했다가 은봉 뽑아내는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 8,300원 요 정도 부분이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뚫어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요 부분 뚫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 사실 이게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천천히 가면서 크게 갑니다. 크게. 그래서 사실상 이 덱스터란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의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VFX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도 아주 좋아서 글로벌적으로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재무에서도 보셨다시피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도 따라 증가하고 주가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이게 저항대에 들면 조금 이런 것들만 잘 뚫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요게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8,300원 제대로 못 들었다고 또 실망해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럼 뭐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우상향 시키던 다시 위로 올리던가 뭐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위로 빠질 거는 글쎄요 그렇게 악재가 뭐 나올 것도 없고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흐름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덱스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일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전일 미국 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장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무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에서 안내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이제 초단타로
좀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